우리의 한별이도 이제 오늘 숙제는 C의 3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쓰기 연습하라고 쓰기 연습 숙제장 주고 봤죠. 저 거기에 뭐 어떻게 숙제해야 되겠어요? 클래스 카드 C의 03. 두 개가 있죠. 단어랑 문장. 거기에 이제 일단 먼저 말하기부터 하는 거 다짜고짜 쓰기 숙제하는 거 아니야. 일단 말하기 연습 막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를 읽고, 그러니까 뭐 단어 제시라는 거 알죠? 단어 제시해서 읽고 그것이 한글 뜻이 무엇인지 맞추기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이제 자신 있어졌어. 그럼 이제 거꾸로 뭐 제시 의미 제시로 바꿉니다. 의미 제시로 바꿔서 뜻을 보고, 아, 이게 영어로 뭐였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미 제시로 뜻을 보고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다시 계속해서 의미 제시로 놓고, 그것을 공책에다가 써봐야 되는 거야. 내가 쓸 자식, 내가 틀렸다. 써봤는데 틀렸어. 나중에 이제 밑에 뚝 내려서 답을 확인했더니 틀렸어. 그러면 걔들은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까지 연습 쓰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가죠. 문장 세트 할 때, 이제 문장을 보고,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의미 제시면서 연습하죠. 그쵸? 연습 다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문장, 뭐, 긴거다 쓰란 얘기는 안할 거야. 저기 누가 돈 흘렸다. 저기 누가 1,000원짜리 흘렸다. 저 뒤에 돈 흘린 사람. 네. 자, 그거, 이제 문장 중에서도 쓰기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호에서는 우리 한별이가 뭘 뵀냐, 뭘 배웠냐. 이름을 묻고 답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그래서 너의 이름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at's your name? 하면 됩니다. What's your name? 자, what's가 뭔가의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인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What는 What is를 줄였으면 What가 되는 거고요. What 원래대로 하면 What is your name이었던 거야. 자, 얘는 이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 비동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지금은 이 뜻으로 쓰였는데 묻는 말이기 때문에 뭐로 뜻이 살짝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뜻으로 살짝 바꾼 거예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 잠깐만 기다려. 1대1 수업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는 표현입니다. 아니야. 1대1 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잭이야. 이러네요. 나는 잭이다. I'm Jack. 이러면 되죠. 근데, I'm Jack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될까? 그렇죠. I'm Jack 해도 되고, My name is Jack 해도 뜻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I'm Jack은 나는 Jack이다 라는 뜻이고, My name is Jack은 나의 이름은 Jack이다 라는 뜻이죠. 얘가 이다라는 뜻이 될수 있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I'm은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 그렇죠. I am의 줄임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 칠 때, 아까 그 한결이 오빠 얘기할 때인데, I는 나는 이란 뜻의 I는 항상 대문자로 써줘야 돼. 그리고 여기 점 없으면 틀려요. 알겠습니까? I'm Jack. 계속해서 또 이름 물어보네요. 너의 이름 뭐니? 그렇죠. What's your name? 하죠. What's your name? What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What? 그렇죠. What is your name? 이에요. 그랬더니, 나의 이름은 제니입니다. 그렇죠. My name is Jenny. 되겠죠. My name is Jenn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 영어 문장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 영어는 이렇게 누가 다를 만듭니다. 누가 나의 이름이 제니이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샘인데 너의 이름 뭐니? 그렇죠. I'm Sam. What's your name? 근데 I'm Sam 해도 되고 뭐 해도 되죠? My name is Sam. 그렇죠. What's your name? 그렇죠.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려면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게 예의겠죠?
맞습니까? I'm Sam. What's your name? 그럼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내 이름은 에이미야. My name is Amy. 해도 되고. 나의 이름은 에이미다 해도 되고, 나는 에이미다 해도 되죠. 나는 에이미다. 나는 I 이다. 이다. am 에이미 맞습니까? 줄여서 I am 줄여서 뭐가 된다? I'm이 되죠. I'm Amy. 자, 그리고 한별이 시험 쳤는 거 보고 있는데요. 자, 물어보는 문장에는 물음표를 써야 돼요.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별이가 오늘 했는 거 중에 물어보는 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물음표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별이도 나는 쌤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 이건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나는이라는 뜻의 I는 대문자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 찍고 M을 해야지 이게 I am의 줄임말 점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What your name이라고 썼는데요. What's your name 썼는데. 네. 오케이. 그래서 한별이도 아직 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잘했어요. 오케이. 재우, 오세요.